안녕하세요. 송구루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EXSI 부팅형 USB 드라이브 생성 및 EXSI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서버에 EXSI를 설치할 때 CD 매치를 사용하죠. 하지만 USB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팅형 USB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제 사이트 방문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서 2.2 다운로드의 2.2 선택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탕 화면에 저장하고 보면은 이제 실행파일 있죠. 이거는 설치 파일이 아니고 실행파일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과 같이 USB 8기가짜리가 있죠. 8기가짜리 있고 이제 MBR 파티션 방식을 사용하고 파일 시스템은 PAT32. 제가 EXSI 5.5 업데이트 2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6.0을 할 때는 확장 파티션을 확장 PAT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볼륨 레이블은 포터블 USB 그 다음에 이제 IS 이미지를 가지고 부팅 USB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리도스라고 되어 있는 거, IS 이미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이제 5.5 업데이트 2 선택해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뭐 메뉴 C32가 구 버전이다. 이것을 반드시 예로 해주셔야 됩니다. 파일은 모두 삭제되니까 상관없으니까 확인. 저것을 예로 안 해주시면은 부팅형 USB를 만들더라도 부팅이 안 돼요. 부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만들면 부팅형 USB를 만들면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말 부팅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저는 VMware 옥스테이션을 사용하고요. 버추얼박스라든가 VMware 옥스테이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상머신 만들고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UVirtualMachine 커스텀 버전은 9, 그 다음에 이것은 다음 GuestOS는 EXX 그 다음에 이름은 어차 만드니까 바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네. 같은 이름을 가지는 가상머신이 있는가 보네. 그 다음 CPU는 2A1 주시면 되고 메모리 4기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커넥션은 NAT, LSI 로직, 그 다음에 스카시 타입 디스크, 가상 디스크 만들고 용량은 40기가 그 다음에 가상 디스크 이름은 기본값 그 다음에 피니쉬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버츄얼박스라든가 VMware 워크스테이션의 가상 USB 디바이스 가지고는 부팅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USB로부터 강제적으로 부팅을 할수 있는 IS8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PLP, 플럽 부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잠깐 방문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거 선택해서 바탕 화면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 화면에 다음과 같은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압축을 풉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할 파일은 프로진 폴더로 가서 이 plpbt.iso 파일입니다. 이 파일 갖다 사용하면 돼요. 이 바탕 화면에 있죠? 다른 거는 뭐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생성한 가상 머신의 CD 디바이스에 이 ISO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은 이 가상 머신을 켤때 USB로 부팅할 거냐, CD로 부팅할 거냐 이러한 화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USB는 있으니까 놔두고, 이게 부팅용 USB가 빨리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만들었네요. 그럼 닫고 테스트용 가상 머신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USB 컨트롤러가 있죠.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나오죠? 플로피 CD롬 USB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아래의 아이콘들 중에서 그 가상 디바이스 아이콘들 중에서 이 리무버블 디스크 있죠? 이것을 선택해서 커넥트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USB 부팅이 됩니다. 자, 선택되면은 이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마우스란다. 화살표 방향키를 사용해서 USB로 변경하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짜잔! 다음과 같은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팅이 되겠죠. 부팅이 되면은 이제 설치 화면으로 바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부팅에 관련된 동영상이 따로 있죠. 그것을 참조하시고, 이제 부팅용 USB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할수 있고, 가상머신에 테스트할 때는 또 다음과 같은 동영상처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